자,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이제 뭐냐. 전화 와서 맨날 어려우니까 도금을 되팔았으면 좋겠다고 전화 오는데 안타깝습니다. 뭐 우리가 그 도금을 만드는 도금사가 개인 이름 명의로 된걸 중고 도금을 거래할 수는 없어요. 또 이게 법이 무기이기 때문에 개인 간에 어디 거래하겠다고 인터넷에 올리면 반드시 경찰에 전화 갑니다.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. 한번 살 때는 신중해야 되고요. 누구 개인 간에 그런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면서 고려도금의 도움을 받아서 뭐 양도 양도세는 우리가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. 그렇게 해서 받아야 됩니다. 자,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되죠. 또 중고도금 없냐고 묻는데 중고도금이라는 건 없어요. 자, 가끔씩 고려도금처럼 전시해뒀던 것 또는 세금인데 테스트하는 것 이런 게 나오는데 성능 아주 좋습니다. 여기도 보지 알지만 10타임 폴드한 거에 뭐 촘촘하게 해가지고 거의 폴딩 패턴이 안 보일 정도로 촘촘하니 보통 누가 그러더라 너무 세밀하게 하면 뭐 깨지고 뭐 이렇게 뭐야 이렇게 보면은 너무 입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보다 저희가 이제 만드는 입장은 촘촘하게 적어서 잘안 깨지고 그다음에 충격 흡수력이 좋고 앞에 날은 잘안 문드러지고 뭐 이런 그 지나치게 만약에 폴딩하면 또 그럴 수 지나치게 폴딩할 수도 없어요.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10타임 폴드한다는 게 7, 8회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쓰는 게 강하고 강하기만 하면 안 돼요. 부드럽고 또잘 배워지고 충격 흡수력이 굉장히 석하고 뛰어나고 그다음에 이 외관이 아주 아름답고 그다음에 소울이 휘미저 좋고 그다음에 이제 뭐잘 배워지는 물론 그다음에 아름답고 그다음에 만졌을 때 이렇게 굉장히 그 제가 손잡이 잘 만들어져서 굉장히 소프트하게 잡히고 뭐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결국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실력들은 아닙니다. 다칠 때 부드럽게 다치고 이렇게 해도 안 빠지고 밀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빠지고 이런 것들이 노하우죠. 그다음에 여기 장식들도 보십시오. 장식들도 이런 것이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. 이런 금이 이제 요거는 테스트 한 건데 요거 테스트 몇번 보셨죠? 그래서 이거는 뭐 조금 자기네는 중고 도금은 아니지만 중고 도금 가격으로 조금 디스카운트 해놨습니다. 필요하신 분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